팀장님. 아, 남의 몸에 막 손을 대시고 놀랬지 않습니까? 아, 죄송해요. 근데 왜요? 같이 퇴근하자고요. 아, 저는 오늘 회사 근처에 일이 있어서요. 집으로 바로 안 갑니다. 그럼... 잠시만요. 팀장님, 저한테 화난 거 있으시죠?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괜찮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아니요. 강요한 씨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저한테 차갑게 구세요? 그러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친다니까요. 강요한 씨 볼 때마다 내 심장이 도무지 진정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팀장님. 아, 그동안 강요한 씨가 신입사원이라서 다른 직원들보다 좀 더 관심을 쏟은 것뿐입니다. 이젠 회사 생활 적응도 끝난 것 같으니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겠네요. 아, 제가 너무 스스럼 없이 팀장님을 대했나 보네요. 왜 그러시나 걱정했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심할게요, 팀장님. 이제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죄송해요. 내일 봬요, 팀장님. 바래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여기가 너네 집? 오빠랑 둘이 사는 거야? 네. 근데 앨리스, 너 보기보다 예의가 없다? 네? 내가 친히 집 앞까지 바래다 줬는데 차 한잔 하고 가란 말도 안 하네? 아, 저 차 드시고 가세요. 여친이야? 집이 참 미니멀하다. 이렇게 좁은 데 살면 산소는 안 부족해? 둘이 살기엔 적당한데. 어, 그래도 드레스룸은 있네. 아니, 거기 작가님! 저희 오빠 방이에요. 아, 그래? 근데 너네 오빠는 언제 와? 글쎄요, 퇴근하는 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한번 전화해봐. 뭐해? 연락해보라니까? 네. 당신의 이번 겨울이 좀 더 따뜻해지길 바래요.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주려는 거야? 제가 너무 스스럼 없이 팀장님을 대했나 보네요. 왜 그러시나 걱정했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심할게요, 팀장님. 너무 냉정하게 얘기했나? 상처받았으면 어떡하지?